네, 여러분의 힐링 캠프가 네네. 이제부터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네. 또 이분 나오신다니까. 네. 우리 PD님들, 카메라 감독님들, 네. 입이 아주 걸리셨어요. 오늘 저희가 네. 녹화가 4시에 네. 시작하잖아요. 네. 저 2시에 왔어요. 정말. 스태프들 이렇게 일찍 모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정말 다들 수줍어 드셨네요. 네. 자, 국민 네. 첫사랑을 넘어 네, 국민 대세로 거듭니다. 네. 네. 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좋다! 이야! 이거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전하세요. 진심으로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심씨. 비빔 캠프 나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저기 카메라 리허설 할 때 원래 이 자리였는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모세요? 네? 왜 갑자기 이쪽으로 모셔요? 네. 원래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 이거 은근슬쩍 그쪽으로 모시네. 참네. 나 삐진다. 네, 아니, 저쪽으로 난리가 가시죠, 저쪽. 났네요. 수지 씨 나오시잖아요. 그러게요. 난리가 났어요. 야.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생각이. 저 죄송한데요. 네. 아주머니. 아,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지도 아줌마 될 거야, 나중에. 야, 근데 오늘 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수지 씨 나오신다고. 한혜 씨도. 저 약간 수지 씨 스타일로. 신경 좀 썼어요. 13살 차이 나더라고요. 아, 예. 북향군. 역대 게스트분들 중에서 최연소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올해로 20살 맞죠? 네, 올해로 딱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었는데 네네. 제가 여기 나와서 네. 네. 저도 과연 할 말이 저도 그래도 2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요. 열심히. 그래요. 이, 개띠죠? 네. 제 딸이 개띠예요. 오! 와, 제 딸하고 제 딸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네. 와. 딸 같으세요? 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데 아. 내 딸은 쓰고 있어. 얘 지금 어디가 있을까? 나중에 더. 네? 아이, 그래. 아빠 같이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오늘 다 들어주실 거예요. 네. 사랑과 배려의 아이콘. 근데 그 이게 알아보니까 네. 이분도 라면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라면. 네, 라면. 라면 하면 또 이경주 씨.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어. 요리를 어. 못하시면 라면을 잘 끓이더라고요. 아, 아, 제가 아무 얘기를 하는구나. 아무 얘기를 안 하는구나. 치명적인 여자, 지방 사람인지 몰라요. 몰라요? 맞다, 맞다. 대신지 몰랐던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알죠.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회사하고는 몇 대 몇이요? 수익이 나면 일단 네. 무조건 좋겠다. 약속한 거야. 눈물을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말을 해도 되나?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네, 쉬실게요. 벌써 아, 시작을 했는데 안 쉬겠다는 게 그 수지 씨가 말이죠. 네네. 라면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학창시절에 그 쉬는 시간에 10분을 쪼개가지고 네. 그거 쪼개서 라면 먹으러 갔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제가 진짜 학창시절에 네. 좀 이렇게 철이 없었을 때 네.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네네. 쉬는 시간에 10분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네. 라면 끓이는데 3분, 컵라면 어. 3분? 네. 그리고 내가 반에서 나와서 문구점을 가는 시간 한 1, 2분 정도 네. 되고 먹는 시간, 먹는 거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네. 돌아오는 시간 해가지고 간 거죠, 친구랑 둘이 네. 이제 막 나갔어요.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교문밖에. 나가면 걸리면 네. 혼나니까 이제 막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물을 받아서 나오는데 이제 저기서 이제 선생님이 오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저희 알고 네. 그래가지고 걸렸다고 네. 빨리 오래요. 네. 그래서 근데 걸려서 혼날 게 무서운 것보다 이 라면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나무들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한테 가는 척 하면서 그 나무에 살짝 놔두고 네. 저만 갔죠. 어, 어, 어. 라면은 네. 이따가 찾아오려고 네. 끓어도 괜찮다. 끓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왜 빈손이냐. 어. 라면 어딨냐. 네. 그래가지고 네. 놔두고 왔다.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사실대로 다 말을 네. 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불고 있다. 정말 죄송한데 네.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 네. 선생님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 네. 아 그래 빨리 그러면 네. 여기로 바꿔서 내 앞에서 먹어라. 허락해 주겠다고. 네.